경제금융의 양곡관리법과 관련이 이 농민들 생각 어떤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죠. 뭐 정치권에서 보면은 찬성하면 빨갱이로 몰리니까요. 이 경제 전문가들은 이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5개 답변이 나왔는데요. 물론 찬성한다고 다 빨갱이는 아닙니다. 빨갱이는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 뭐 경북대학생들, 옛날에 서울대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죽었었죠. 이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농민 생존권, 식량 자급률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자꾸 하다 보면은 이건 쌀이잖아요, 쌀. 우리가 배고프다고 뭐 고추 뜯어 먹은 건 아니잖아요. 상추 뜯어 먹는다고 저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농사를 안 지으면은 수입을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수입은 바로 할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격을 올리면은 우리는 그럼 당장에 지금 뭐 급하다고 서울에서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전라도 저기 나주평 와가지고 바로 농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바로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는 지원을 해줘가면서 농사를 짓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양곡관리법인데.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국가 경제의 1번 기초는 농업이에요. 아무리 뭐 상공업이 발달하고 그렇게 해왔지만은 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상공업으로 빠져나가게 되겠죠. 지방 도시는 더 몰락하고 논밭이 관리가 안 됩니다. 식수조차도. 여기서 지방에서도 세금이 거쳐야 인프라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 큰아버지도 농사를 지으러 내려가셨는데 70대쯤에 내려가셨어요. 위에서 저기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업하시다가 계속 적자를 보셨다고 합니다.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농사를 갑자기 뭐 하러 갈 수도 없는데 귀농했다가 포기한 사연들 유튜브에도 많습니다. 되는데 미국이 뭐 공산주의 적선하는 나라도 아니고 쥐에 노려가지고 어떻게든 비싸게 팔아먹으려고 하잖아요. 주한미군 비용도 더 내라 그러고 이 경제 강의 들으면 1번이 농업이 안정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반대 입장 얘기를 하면은 아 자꾸 돈 주면은 개나 소나 가가지고 더 농사 짓고 그러지 않겠냐 그러는데 그 말이 됩니까 사실 돈더 준다고 지금 농사 지러 갈 사람이 있어요?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 쌀을 그렇게 지원할 거면 고추도 하고 상추도 하고 부추도 해야 될거 아니냐 그러는데 저 정말 장난질 같은 선동입니다. 주식을 말하고 있는 건데 뭐 전라도 쪽에 평야가 많으니까 경상도 쪽 정당들 쪽에서 공격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 쌀은 이천이든 호남 거든 파주 통일벼든 제주 거든 전 국민이 먹는 거고 뭐 정치의 누구의 주장이 옳냐 틀리냐 그러는데 옳다 그러다가 정치가 아닙니다. 최저시급만 봐도 내수를 위해 노동자들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해주는 쪽이 민주당 쪽이고 반대쪽 사장들 부담 커지니까 사업이 먼저 발전해야 된다. 이쪽이 국민의힘 쪽이지. 이런 입장 차이가 있는 거지. 그건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추천 좋아요 받았습니다.